위험해 위험한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나는야 캡틴 우주로 기다려 어떡해 무슨 일이야 캡틴 우주로 만두리? 만두리! 왜 이러고 있어? 여기서 책을 읽었는데 좀 오랫동안 읽었는데 몸이 안 펴져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안 되겠구만 만두리 침착하게 한번 일어나 볼까? 네 그래 자 아니야. 만드리는 꽃의 요정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. 자, 만드리. 두 팔을 들면서 만세! 하면서 이게 허리를 한번 펴보자. 알겠어요. 그래, 자, 두 팔을 들고. 그래. 자, 천천히. 만세! 그렇지 아주 다행이야 이번에는 팔을 천천히 내리고 몸을 흔들흔들 천천히 흔들어볼까? 네 두 팔을 내리고 천천히 이렇게 살살 만들이 아무리 책 읽는 게 좋지만 그렇게 삐딱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지 안 되겠구만 이 캡틴 우주로가 바른 자세를 알려주도록 하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뼈들을 척추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이 척추가 삐뚤어질 수 있어 그럼 몸이 아프고 많이 피곤하지. 키도 잘 자랄 수가 없어. 아, 싫어요. 그렇지.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야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네? 먼저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받이에 허리를 착 붙여야 해.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 받침대 놓기. 아하. 그럼 서 있을 때는요? 앞을 바라보며 허리와 등을 바르게 펴서 일직선이 되게 하기. 아하. 이렇게요? 그렇지. 바른 자세로 서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할 수 있지. 네. 좋았어. 좋았어. 바르게. 그렇지. 쭉 허리를 펴고. 내가 만드는 또돌이의 요정들 내 망토 친구들을 소개할게
모두 고마워.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 안녕. 우리를 꼭 닮은 작은 인형들 너무너무 귀엽지? 이걸 가지고 싶다면 딩동댕 유치원을 함께 보고 싶은 친구들을 우리 또또리숲 요정들에게 소개시켜줘. SNS에 글을 올려주면 두 친구 모두에게 이 귀여운 열쇠고리를 선물해줄게. 친구들을 많이 많이 소개시켜줘. 호호 웃으면서 따구리처럼 멋지나